정년을 다 채우지 않고 교단을 떠나는 교사가 급증해 올해 사상 최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다 연금법 개정에 따른 불안감이 우선적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에서도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교사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신청자는 266명, 8월에 하반기 신청이 또한 차례 예정돼 있어 이 추세라면 지난해 신청자 수를 훌쩍 넘어설 전망입니다. 전국적으로도 4,900여 명이 명퇴를 신청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서울과 대구, 경기도 등지에서는 예산이 부족해 명퇴도 못하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지만 경북교육청은 신청자 전원을 수용했습니다. 교사들의 명퇴 신청이 줄을 잇는 건 교원 능력 평가가 도입되면서 근무 강도가 높아진 데다 학생들에 대한 생활 지도가 어려워지고 연금법 개정이 가시화되면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교권이 좀 추락되는 그런 부분, 학생들이라든지 또는 뭐 정부 차원에서의 변화되고 있는 어떤 교육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본인한테 많은 이 어려움으로 오시는 분들도 많지요. 뒤숭숭한 교단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교원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행복하고 꿈과 길을 발휘하려면은 선생님들도 행복하고 이게 꿈과 길을 가질 수 있도록 근무 환경이 되셔야 돼요. 난제투성이인 우리 교육에 풀기 어려운 과제가 또 하나 더해졌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